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남성들은 교리 저항을 완전히 위반하면서 이 비무장 지대 안에 지금 많은 무기를 갖다 지금 배치했습니다. 朝鲜人民军对这座神秘建筑的揭露和批判，相信是世界上最详细和具体的。콘크리트 장벽은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열과 대결의 상징으로서 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벽이 건설됨으로써 조선의 분열은 더욱 고착되고 이와 관련한 북남 인민들의 문화는 하늘 땅에 차게 되었습니다. 根据朝鲜官方的资料，这道壁障建在菲军市区南部警戒线上，全长240公里，东西贯穿整个朝鲜半岛。在1976年8月，由南韩总统朴正熙下令修建，3年后完工，总共耗用80万吨水泥、20万吨钢材，以及超过350万立方米的砂石。壁障上面布满了监视哨所和机枪阵地，但最险恶的用心是包藏在壁障之内。콘크리트 장벽의 소유비 상태를 보면 높이는 5 내지 8m, 높이가 5 내지 8m, 그다음에 밑높이가 10 내지 19m, 윗높이가 3 내지 7m.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시는 것처럼 순수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장벽에는 탱크와 자행포 각종 중무기들을 넣을 수 있는 설비들까지 여기다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장애물로만 건설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국방부를 임의식하게 침략할 수 있는 군사 공격 출발 진지로 만들어 놓았다는데 그 중점이 있다고 봅니다. 尽管朝鲜方面对南方这道混凝土壁障的构造有相当详细的描述，但30年来，美韩阵营一直都否认朝鲜的说法。这道壁障究竟有多长？它有没有内里乾坤？至今没有第三方能够回答这些疑问。《纽约时报》在1999年的一篇报道中，引述多名实地视察过的外交人士说，这是韩国在一些战略地段设置的反坦克障碍。朝鲜的指控是出于宣传的需要。우리는 미국과 남성 당국자들이 콘크리트 장벽을 건설해놓고 그 아무리 반통일 책동을 감행한다 해도 앞으로 평양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성군령들을 높이 받들고 이 장벽을 흔적 없이 폭파해버리고 조폭의 역사적 기억을 반드시 이루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在朝鲜，我们接触到的军人无不展现出他们高昂的士气，对领袖金正日的无限忠诚，以及对美国强烈的仇恨。对于朝鲜拥有核武器，他们更是感到高度自豪和自信。북한남성당국자들이 우리를 이제 군사적으로 압살해로 책동하는 경우에는 압살해로 책동할 때에는 우리는 이 장벽을 무자비하게 날려보내고 조국 통일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날을 앞당기 위해서 우리 힘껏 투쟁하겠습니다. 所以大家比较关心，比如朝鲜的核问题，那朝鲜为什么要拥有核武器？有了核武器之后，你想拿它做什么？우리 군대 아니면 미국이 총구를 내대면 대포를 내대고 대포를 내대면 미사일을 발사하다는 게 우리 군대 입장이라는 거죠. 朝鲜导弹有能力能打到美国本土这么远的距离吗？그건 앞으로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우리 사거리 미사일 핵탄들이 어떻게 날아가는가 보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도자가 위대하고 용도자의 주위에 굳게 묻힌 군대 아니면 영토는 작고 인구가 작아도 큰 나라로. 在板门店共同警备区的朝方一侧，矗立着一座巨大的纪念碑，默默遥望南边的山川大地。진표대총길이가 9.3m, 글자비문판의높이가 7.7m 로서시현님이서거94년7월7일오늘에담았습니다위대한시령김일성의지표대입니다시령님께서는1994년도북남최고위급회담하는문건을마치고문건의첫페이지에김일성1994 77한친필을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이 침필을 남기신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으시오. 위대한 심장으로 넘어지던 것입니다. 金日成最后签署的是准备和韩国时任总统金泳三磋商的国家统一文件，当时距离这场历史上首次北南首脑峰会只差两个多礼拜。但金日成突然去世，让这场北南峰会顿时流产。尽管如此，金日成临终前的签名和日期， 至今仍以特殊的方式激励着朝鲜军人，时刻不忘把美国赶出朝鲜半岛，完成统一大业。총성이 하나 질문해도 다른 게 없겠습니까? 밑에 1994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아홉자가 이렇게 보러 이렇게 붙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고 어떻게 분석합니까? 没有重合在一起，意味着希望它能统一。当统一的时候，应该这个九就合原了。 틀립니다. 错. 아, 错. 어떻게 분석했는가 하게 되면 백두산의 호랑이가 미국의 숙양이를 잡아먹지 못해서 비록 눈을 감으셨지만 아직도 미국의 숙양이를 잡아먹어서 입을 벌리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金日成 심장병发的地方 位于平壤东北方大约150公里处的妙香山， 这里山清水秀，鸟语花香，是朝鲜著名的避暑胜地，也是金日成生前常在夏天办公的地方。妙香山里面警卫处处游人不能随意走动。现在妙香山成为朝鲜最为重要的政治教育场所之一，两座镶嵌至世界上最为宏大的个人物品展览馆陈列着几十年来世界各地送给金日成、金正日父子的各种礼物。 常年以来，这里只许参观，禁止拍摄。凤凰卫视摄制组得到朝鲜官方的批准，成为第一家得以拍摄展览馆内部的外国媒体。国际友谊展览馆金日成主席这个厅，整个大门呢是铜制成的，一共有四吨重。但实际上呢，很奇怪，我开的时候并不需要太费力气。 金日成馆在1978年开馆，在当局组织下，每天都有络绎不绝的朝鲜人民免费前来参观，感受领袖对他们的照顾。对朝鲜人来说，这里是一个神圣的地方。根据当地礼仪，我们首先向金日成像鞠躬致敬，然后才开始参观行程。 在金日成像旁边，一幅巨大的电子地图记录着曾经向金正日父子赠送礼品的国家。截止去年为止，总共有180个国家和地区的人送来22万3579件礼物。이 상하고 발견한 사람이 워택동 주소 줄레총입니다. 이걸 상하로 형상했는데 1977년도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버렸습니다. 오버이스로님께서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이 소문을 보시고 잘 만들었다고 유럽사에 말씀하셨습니다. 미 국무 장관 알브라이트가 올린 은그릇, 김정일 장군님께 푸틴 대통령이 올린 은술그릇입니다. 金日成馆建筑面积达33,000多平方米，相当于5个标准足球场。地面全部都铺上大理石，16万多件礼品按照大洲和国家分门别类，陈列在6层楼的150个大大小小的展厅里。整座庞大的建筑没有一扇窗户，室内温度和湿度严格控制在保护展品的最佳状态。在每道门口都有警惕的女兵注视着参观者的举动。 朝鲜官方陪同人员告诉我们，能在这里保护伟大领袖金日成的礼物，女兵们都感到无上光荣。世界各地赠送礼物给金日成的，从国家政要到革命故交，从文艺人士到商家巨贾，赠送的礼物也包罗万象。
来自中国的礼物占了今日城馆四个展厅。看着这些新中国成立以来不同年代的外交礼品，我们仿佛走进了一条时光隧道。